안녕하세요. 최두추입니다.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낭비 혹은 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주로 쓰는 아이들이 위에 꺼내놨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커다란 튀김용이나 아니면은 다량을 볶을 때 쓰는 무쇠냄비가 하나 있습니다. 살짝 보여드리면은 이런 무쇠냄비가 있습니다. 중화웡이 있고요. 다운기랑 웡. 스테인리스 펜. 모던 하우스에서 산 스테인리스 펜. 한 2만원짜리. 만원? 만원? 밑에 것도 만원? 펜이랑 무쇠 말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코팅 펜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코팅 펜도 많고, 코팅 펜의 그 편리함과, 그 다음에 뭐, 좋은 브랜드를 사면, 뭐, 유효기간도 오래 가고, 그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저의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예전에 일을 다른 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코팅 펜을 사용하는데 코팅 펜이 이제 저렴한 걸 쓰다 보면은 장사가 잘 되는 업장에서 쓰면은 뭐 한 일주일을 못 버티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진짜로. 지금 보시면 여기나 이런 펜들에서는 펜들은 뭐 이렇게 코팅이 없으니 그런 게 없지만 코팅 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명히 이건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요 앞쪽 요쪽에가 엄청 일어나요. 이 여기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부터 일어나면 끄무티티한 그 벗겨진 코팅이 음식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저는 그게 되게 비위생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쓰기를 일단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어떤 부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부심이 조금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저가 하는 업장에서는 코팅펜을 안 쓰겠다라는 어느 정도 약간의 부심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펜들은 이런 종류가 있고 이거랑 요 밑에 있는 아이는 소스 만들 때나 예전에는 연근 튀김을 좀 올렸었는데 연근 튀김 할 때나 근데 지금은 튀김기가 있어가지고 쓰진 않습니다. 튀김용으로는 고기 볶을 때 뭐 이런 때나 쓰고 있습니다. 요럴 때 쓰고 있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쇠펜과 스텐펜을 쓰는 게 좀 더 위생적으로나 그 다음에 음식적으로도 좀 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저는 주방 막 실장 뭐 이런 거 하다가 온 사람이 아니고 주방 보조를 좀 오래 했고 엄청 스펙이 좋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이곳저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을 제가 부지기수로 많이 봐서 혹시나 이걸 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 주방 보조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입문을 하시려는 분들이 보신다면 그런 점은 좀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딱 보면 딱 타가지고 검은 뭐 막 어떤 모양으로 떨어져 나올지 모릅니다. 특히나 그 코팅팬에 스테인리스로 된 용기를 쓸 경우에 그런 일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뭐 스테인리스 쓰면은 끓여서 코팅이 빨리 벗겨지니까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를 쓰는데 거기다가 막 불을 내고 열을 올리고 막 끓고 막 오만 짓을 다 하는데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그거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으로 탕을 끓이는 것 자체도 저는 좋은 용기 많은데 굳이 녹아가고 있는 그 플라스틱을 써가며 해야 되나. 근데 그런 업장들이 생각보다 좀 존재하고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별 감흥을 안 가지고 계시는 실장님들을 제가 꽤나 많이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조금 알고 시작하시면 좋겠다 싶은 부분을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저는 제 생각이고요. 아마도 좀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을 가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업장 상황이나 시스템이나 아니면 거기 있는 직원의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코팅펜을 쓰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제가 일했던 어느 업장에서는 일본 그 가정식 하는 업장에서는 코팅펜을 쌓아두고 썼습니다. 무조건 버리라고. 그렇게 하시는 사장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코팅펜을 쓰는 게 무조건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절대로 무조건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제가 요식업 쪽 일을 하면서 안 그런 분들을 저는 조금 더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욕심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이런 걸 쓰는 욕심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주방 보조로서 아니면 혹은 스텝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큰 주방 가시면 저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처럼 작은 주방이나 아니면은 좀 소규모 업장들을 다니시는 경우에는 조금 좀 말도 안 되는 실장놈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실장이랑 싸워라, 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그렇다고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뭐나. 오늘은 제가 왜이 최대충이라는 아저씨가 왜 코팅펜을 쓰질 않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그럼 여기까지 최대충이었고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